38.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지, 세 가지. 어떡하냐. 그 그림상 나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만나지 않을 수가 있어. 그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관계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다. 그래서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먼저 저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요렇게 가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그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 그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그래서,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연립을 한다고. 연립. 어떻게? 한 문자를 없앤다. 대입법. 대입법으로 한 문자를 없애고 얻은 2차 방정식.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연립과 원의 방정식은 2차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니까, 이거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돼. 그래서 한 문자를 없애고 그럼 2차 방식 나오겠지, 2차 방식. 그 판별식을 구한다, 판별식.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냐면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거든, 근의 개수.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면 무슨 말이냐? 근이 두 개란 얘기지. 근이 두 개.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그거야. 그거라고.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하고 이걸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연립을 할 때는 이제 한 문자를 없앨 땐 주로 y를 없애 y 주로 y를 없앤다. 그 y를 없애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대입 저기 판별식 때려 보니까 0보다 크다. 그게 뭐야? 근이 두 개란 얘기지. 근이 두 개. 그러니까 점이 두개 나온다는 얘기야. 만나는 점. 여기가 근이 되겠지. 근. 요 점은 원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의 점이기도 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d가 0이다. d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한 점. 한 점. 이건 중근이잖아. 중근. 그러니까 근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만약에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근이 없다는 얘기.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판별식에서 만일에 x의 개수가 짝수면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야, 편리하다고. 이걸 이용해. 이거 이용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짝수가 나와. x의 개수가 짝수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이제 쉽게 풀수 있어. 참고,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문자를 없애고 얻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에 의해 실근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이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 같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통해잖아. 공통해. 공통근. 공통근. 그러니까 두개다 만족시킨다고. 원도 만족시키고 직선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그 교점이 뭐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 이해를 해야 돼.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그러니까 해가 두개 되는 거지. 여기가 근이 되는 여기 근이 되는 거지. 요거는 여기가 근이 되는 거지. 이건 해가 없는 거지. 해가 없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문제 보자. 172번, 원 C와 직선 L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개밖에 없어, 세 개. 첫 번째는 뭐냐?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야, 찍어도 이제 요세개 중에서 하나 찍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사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죠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으로 하죠 판별식. 우리는 지금 여기 판별식으로 푸는 걸 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개를 연립을 해서 그 위에 거는 2차식이고 밑에 거는 1차식이잖아. 1차식.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가감법으로 안 되고 차수가 다르니까 대입법. 그래서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요 y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4. 4. 해놓고 그 다음에 동량 계산 전개해. 그럼 x제곱 더하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야, 4 이항시키자.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저기 2차 방식의 일반형이니까.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지금 연립을 했잖아. 그러면 요 놈의 근이 뭐가 되냐. 요 놈의 근은 교점에 X 좌표가 되는 거야. 좀잘좀 써야겠다. 요 근이 뭐라고? 교점에 X 좌표가 된다고. 지금 연립 방식 푸는 거지, 연립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X의 값은 원 위에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에 점 동시에 다 된다고. 그래서 교점에 X 좌표야. X 좌표. 근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구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지. 여기서는 위치 관계만 보면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돼. 즉, 구할 필요가 없어. X 값을 뭐만 구하면 돼? 점, 근이 몇 개만 보면 되니까 판별식 되는 거야, 판별식.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3. 야, 이거 짝수잖아. B 다시 들어가자, B 다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는 거야. 그 B 다시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은 1 플러스 6이 되네. 7이잖아, 7. 0보다 크지.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지. 근이 두 개. 그 교점이 몇개 나와? 두개 나온다는 얘기지, 두 개.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 답이 그래서 서로 야 이것도 정확히 써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정확히 쓰면은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이렇게 된다. 가로 2번.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고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 위치관계. 우리는 위치관계만 알면 돼. 위치관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위치관계는 3개지, 3개. 첫 번째 뭐야?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만나지 않는다. 요 3개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이제 그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인데, 대입법. 요 ex 플러스 1을 y에다 대입을 해. 그래서 연립방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식. 그 연립방식을 풀면 이제 그 교점이 나오니까, 근이 나오니까 근. 근. 그래서 연립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은 9라고 9.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동량 계산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이제 동량 계산. 그럼 5x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은 0.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건 이제, 그럼 요 놈의 해가 뭐냐면은 요 놈의 해는 원하고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해라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그러면은 그 원과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몇개 나오냐. 이게 2차 방식이니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판별식이지, 판별식. 우리는 위치 관계만 알아야 되니까. 만일에 그 원과 직선의 그 교점의 좌표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지.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위치 관계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때리면 돼. 그럼 A는 5, B는 4, C는 마이너스 8. 짝수네? 야, B다시 들어가자, B다시. 그럼 B다시는 2. 그래서 짝수 공식.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로 푸는 거야.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5 곱하기 마이너스 8이네. 자, 그럼 2의 제곱은 4고. 그럼 이거는 플러스 40이 되네. 야, 그러니까 44.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가 나온다. 즉, 근이 두 개란 얘기는 요놈의
근이 두 개란 얘기는 교점이 몇 개? 두 개다. 근이 두 개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 교점이 두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위치관계 정확히 써야 돼. 이거 서술형 쓸때 이렇게 써야 돼. 서, 로, 다, 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정확히 써야 돼. 이 서로 다른 써야 된다.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틀려. 이 중근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 정확히 써야 된다. 가로 3번. 자, 이것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요 원이고 요건 직선인데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위치관계만 구하면 돼. 위치관계는 세개 중에 하나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느냐. 셋 중에 하나라고. 셋 중에 하나.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방정식.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니까. 그래서 요 연립 방식 푸는 거지. 대입법. 이걸 y에다 대입을 해. 대입해가지고 y를 소거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의 제곱은 2다. 그럼 전개.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 야, 2양. 2양. 2양 시키면은 동량 계산하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야, 2로 나눌 수 있겠네. 2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어? 야, 요거는 판별식, 이거 굳이 판별식 때려야겠냐, 이거? 야, 그냥 인수분해 보이지 않냐? 이거 판별식 해도 되는데, 야,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나오네. 뭐야, 이거 중근이네, 중근. x는 1에서 중근. 근이 몇 개? 한 개. 그냥 한 개라고. 판별식 때리면 0 나오겠지? 판별식 때리면 0 나온다. 중근, 근이 한 개라고. 근이 한 개니까, 한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접한다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답은 이렇게 써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y는 2x 플러스 4. 이건 원이고, 직선이고. 아무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개 중에 하나다. 세개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세개 중에 하나라고, 세개 중에. 그럼 어떻게 판별하냐?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연립방정식. 그 이제 대입법. 대입법.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냐. 이걸 y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연립방식 푸는 거다. 연립방식.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의 제곱은 1. 그럼 전개, 이제 동량 계산해야지 전개해야 되고.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16은 16 빼기 1은 0. 이항 했다. 아, 동량 계산. 그럼 5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15는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요 놈의 해가 요두개그 공통해가 되겠지. x좌표가 공통해 x좌표가 되겠지. x좌표. 근데 우리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 교점이 몇개 나오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 뭐만 하면 돼. 판별식만 하면 되지. 판별식. 뭐 교점을 구할 필요 있냐? 교점을 판별식 해야죠. 그러면 a는 5. 5. 짝수네. b다시 들어가자. b다시는 8. c는 15. 그래서 이제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64 마이너스 ac. 그럼 5 곱하기 15. 그럼 64 빼기 75. 어? 야, 64 빼기 75? 마이너스 11. 0보다 작네? 그러니까 판별식을 했더니 0보다 작다. 그 근이 있냐, 없냐? 어찌? 허근이 나온다고. 근이 없다고. 근이 없으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없어. 그게 뭐냐? 만나지 않는다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값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답은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이제 뭐 정확히 써야 돼.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이거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야 돼.
만나지 않는다. 뭐 만나지 않음. 뭐 이렇게 쓰지 말고 만나지 않는다. 이게 저기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가로 5번. 가로 5번.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직선은 3x 더하기 4y 더하기 4는요. 자, 그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야, 이거 직선과 위치관계는 세개 중에 하나다. 세개 중에 하나.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는다. 이세개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관계만 알면 돼. 관계만. 아, 근데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고, 분수가 나오네, 분수. 분수. 이거 저기 y에 관한 식 y에 관하여 풀어야 돼. y에 관하여. 그래서 4 그러니까 이거 이 3x랑 4 이항해. 그럼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이항 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1. 그래 놓고 요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을 요 y에다 저기 대입하면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아, 이거를 해야겠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하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16분의 9x 제곱 더하기 2를 곱하면은 2분의 3x 더하기 1은 4.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동량 계산. 아, 이거 4 이항 시키자. 4 이항 시키면은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네.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는 이거 저기 이 양변에 16을 곱해버리자. 이거 16. 다섯 군데다가 16을 다 곱하자. 이거 너무 그러네. 16 곱해. 그럼 16, 이건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16 곱해도 돼. 16x의 제곱 더하기, 이거 16을 곱하면은 이제 여기 9x제곱 더하기, 여기다 16 곱하면은 약분하면 8, 그럼 24x 빼기 16 곱하면 48은 0. 48은 0. 그래서 동량 계산, 그럼 요거 25x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48은 0이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잡은 다음에 대입법으로 문자를 소거했어. 요게 나왔지. 그럼 요놈의 이제 해가 뭐가 되냐면은 요 원하고 요 직선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점이잖냐. 근데 우리는 그 점이 뭔지 구할 필요 없어. 몇 개냐만 구하면 되냐. 그럼 뭐냐? 판별식이지, 판별식. 몇 개냐만 구하면 되니까. 판별식 때려. 그 A는 25. B다시는 이제 짝수니까 B다시 잡는 거야. 12. C는 마이너스 48. 그래서 판별식.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본다.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12의 제곱 마이너스 AC. 25 곱하기 마이너스 48이야. 48. 그러면은 12의 제곱하면 144. 144. 25에다가 마이너스 48 곱해서 빼니까 더하기가 되고, 이게 뭐가 되냐? 뭐가 되냐, 이거? 20, 2. 700이 되나? 아, 맞나? 그 1200이지, 1200. 1200이다, 1200.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그러면 1344.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지?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요놈의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근이 두 개. 근이 두 개란 얘기는 교점 몇 개? 두 개. 두 개다. 그래서 답은 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이제 판별식으로 해서 그래, 판별식. 가로 6번. 자,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4. 그 다음에 직선은 3x 더하기 4y는 0. 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연립방정식. 그럼 이제 y에 관하여 풀어. 그러면 4y는 마이너스 3x, 4로 나눠. 그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거네. 그러면은 y는 4분의 4x. 그럼 이제 대입법. 그 y에다가 여기랑 여기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x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 x 빼먹었다. 마이너스 4분의 3x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y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x 넣고 더하기 4는 0. 요 2차 방식을 푼다고. 그러면 이제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이거는 16분의 9x제곱 마이너스 4x 자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는 0. 그다음에 동유한 계산. 동유한 계산인데 아예 이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9니까 16을 곱해버리자. 방정식이니까 16 곱해. 이거는 16x의 제곱 되는 거 더하기 이건 9x 제곱. 16 곱해. 그러면은 16 곱하기 3 6, 마이너스 64x 더하기 16 곱하면은 약분의 8 83 24x 더하기 16 곱하기 3 64는 0. 아 그다음 동량 계산. 25x 제곱.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64 플러스 마이너스 40x 플러스 64는 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 나왔어.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y 소거 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식 나왔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근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돼. 우리 위치 관계만 알면 되거든. 그 점이 몇 개냐, 근이 몇 개냐만 알면 되지. 근을 구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쉽지. 그러니까 판별식 때리면 돼. 판별식. 판별식. 그럼 A는 25. 짝수네. B 다시 들어가자. B 다시는 마이너스 20. C는 64.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로 푸는 거야. 그럼 B 다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0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5 곱하기 64 하면은 마이너스 20의 제곱은 400. 그러면 400 마이너스 25 곱하기 64 얼마냐? 1600. 1600이지, 1600. 그러면 400에서 1600 빼면 마이너스 1200. 0보다 작네, 판별식이.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뭐냐, 이게 근이 없다. 근이 없다. 그러니까 요 원하고 요 직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없다고. 그건 뭐냐? 만나지 않는다. 답이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17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문자를 없애고 얻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로 하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야, 판별식 0보다 커. 그럼 뭐야? 판별식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잖아. 그럼 뭐냐? 두 점에서 만나는 게두 점에서. 두 점. 판별식 0이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 거야, 한 점에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접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다. 심하게 하자.